자, 제6장 전류 개념을 봅시다. 전류, 그죠? 자, 전류. 자, 전기 이론에서 이제 봅시다. 그죠? 자, 전기 이론에서 보게 되면, 자, 전류 I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봐. 그죠? 그래서, 자, 이런, 자, 전류 I는 어떻게 된다? 바로 단위 시간당, 그죠? 이동한, 전환의 크기를 나타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우리가 보면, 자, 전류 I는 그죠? 단위 시간당 어떻게 된다? 이동한, 전환의 크기를 나타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단위 시간당 어떻게 된다? 이동한. 자, 전환의 크기를 나타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전환의 크기를 나타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자, 여기서 첫 번째 보면, 전류 I는 어떻게 된다? 바로 시간 T분의 Q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전류는 T분의 Q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옛날에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물 얘기하면서.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물통이 이렇게 있던 것부터. 물통이. 그래서 이런 물통을 얘기하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물이 이제 쏟아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수압. 물이 이제 담겨 있잖아. 그래서 이런 물 높이, 이런 수압을 어떻게냐? 전기라면 전압이라고 하죠. 자, 전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전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어떻게 된다? 저항이 있겠죠. 저항이. 자, 자, 이런 식으로 저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저항. 수도꼭지가 저항 R 역할을 합니다. 그죠? 물을 막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물이 이제 채워질 거 아니야. 이게 전환 Q. 그죠? 그 다음에 물을 담는 그릇이 정렬 C고. 그 다음에 물 높이가 어떻게 된다? 전압 V다 라고 했던 거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자, 4.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자, 자, 물이 이렇게 이제 흘러갈 거 아니야. 자, 이런, 물이 흘러가는, 자, 이런 게 바로 전류 I죠. 그죠? 그니까 전류 I는 어떻게 된다? 단위 시간당 흘러가는 물량. 자, 전환 I죠. 그죠? 그래서 단위 시간당 흘러가는 물량, 전환 I네요. 그죠? 그니까 전체 흘러가는 물량은 Q 아니야. 전체 흘러가는 물량이 Q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Q는 I 곱하기 T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단위 시간당 흘러가는 물량이야.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만약 10리터가 흘러간다. 그러면 자 10초. 자 10초 뒤에는 어떻게 된다? 몇 리터 물이 흘러가는 거야? 100리터 물이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흘러가는 물량, 전하량은 Q고 단위 시간당 흘러가는 물량은 전류 I. 그죠? 시간 T를 곱하면 전체 흘러가는 물량 Q가 나온다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기서 보면, 자, 전류 I는 어떻게, 단위 시간당 이동한, 전환의 크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흘러가는 물량이 바로 전류 I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T분의 어떻게 된다? N 곱하기 2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자, 단위는 어떻게 된다? 암페어가 되겠죠. 그죠? 또는 어떻게 된다? 자, 이런 전류 단위는, 자, 전환이니까, 쿨럼 퍼 세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쿨럼 퍼 세크.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전류 I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죠? 전류 I. 자, 그래서 여기서, 자, 우리가 보면, 자, 전하량 어떻게 된다? 전하량 Q는 어떻게 돼요? 자, 그래서 전하량 Q는 어떻게 된다? 바로, 자, N 곱하기 2다라고 얘기하죠. N 곱하기. 그죠? 쿨럼이네요. 그러면 여기서, 자, 즉, N은 어떻게 된다? 전자수죠. N은 전자수다. 그 다음에, 자, E는 전자의 전하량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전자의 뭐예요? 전하량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전자의 전하량, E는 어떻게 된다? 바로 전자의 전하량, E는, 자, 얼마 값을 얘기하는 거야? 1. 얼마? 602. 그죠? 자, 1.602. 1.60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 쿨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1.60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 쿨럼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보면, T는 어떻게 된다? T는 여기서 이동시간이죠. 그래서 이동시간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동시간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참고해서 우리가 순식값을 표현합니다. 순식값. 그죠? 자, 이런 순식값을 표시해요. 순식값. 그래서 이런 순식값을 표현하면, 자, 순간적 변화는, 이런 순식값을 표현하면, 자, 우리가 순환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변하는 값, 순식값을 표시할 때 미분 아니면 적분을 쓰죠. 그죠? 근데 이런
나누기 일자는 뭐예요? 미분. 곱할 땐 적분을 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누기 개념이니까 미분을 쓰는 거예요. DT분의 DQ에서. 자, 이런 식으로 미분을 쓴다. 그죠? 그래서 변환을 표시할 때는, 자, 이런. 나누기는 미분. 곱하는 적분을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단위는 어떻게 된다? 암페어가 돼요. 암페어.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전화랑 Q 개념을 봅시다. 그죠? 자, 어떤 식으로 나타낼 수 있나 하는 거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전화랑 Q 개념을 봐봐. 자, 그래서 전화랑 Q는 어떻게 된다 바로? 자, I 곱하기 T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맞습니다. 전체 흘러가는 물량이 Q고, 시간당, 자, 흘러가는 물량이 I 아니에요. 그죠? 단시간당. 그죠? 그래서, 아니면 100리터 물이다. 뭐. 10리터 곱하기 10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어떻게 된다? 자, 우리가 변화는, 수질의 변화, 교류 개념 표현. 그러니까 교류는 수질의 변화죠. 그죠? 그러니까 변화는 이런 순식값으로 표현해봐. 순식값으로 표현할 때는 곱하기는 뭐예요? 적분. 나누기는 미분이야. 그러니까 곱하는 적분을 표시해. 그죠? 그래서 인테그랄 얼마? 제로스부터 t까지. 절 i, dt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순식값, 수질의 변화, 순식값을 표시할 때는 곱하기는 적분, 나누기는 미분으로 표시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단위는 어떻게 된다? 전화니까 플러. 또는 어떻게 돼요? 전류 곱하기 시간이니까. 그죠? 암페어 세크죠. 암페어 세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전압 개념을 봅시다. 자, 전압 개념을, 전압 V 개념을 봅시다. 자, 그래서 전압 V 개념을 보면, 자, 우리가 어떻게 나타납니다? 자, 에너지를 보면 어떻게 된다? 에너지, W를 보면, 전압을 표시하면, QV 아니야, QV. 그죠? QV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에너지 W는, 자, QV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QV.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게 뭐예요, 봐라. 우리가 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자, 우리 이제 배우로 어떻게 돼요? 학원에 이제 들어온다는 게 없다, 학원에. 그죠? 자,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듣기에서, 그죠? 학원에 들어온다. 그럼 학원이 어떻게 해서 3층 건물이 있다, 그죠? 근데 들어오는 학생이, 저, 문 입구에 1층을 딱 들어올 때 어때? 3층에 있는 학생이 어때? 풍선을 팍 불어갖고, 그죠? 불어갖고 어떻게 한다? 자, 그걸, 자, 매가지고, 불어서 어때? 자, 쫓매가지고, 3층에서 그 학생한테 딱 던지면 어때? 충격을 받는다, 안 받는다? 그 학생 충격을 받아, 안 받아요? 이 학생 충격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지, 왜? 풍선 갖고 충격 받을 사람 있어? 그죠? 자, 근데 여기다 이제 물을 집어넣어. 그죠? 물. 그죠? 물량이야. 그럼 전하량이라 했죠. 그죠? 그래서 물량이, 전하량, 이런, 물을 집어넣어. 물. 물을 막 집어넣어갖고 어떻게 된다? 3층에서 그 학생이 1층 입구에 들어올 때 3층에 물을 분, 풍선을 갖고 그 사람 머리 딱 던져서 맞았다 그러면 충격받는다, 안 맞는다? 물 때문에 충격을 받겠죠. 그죠? 근데 3층보다 어떻게 돼요? 5층에서 올라가서 던지면 더 많은 충격을 받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5층보다 10층 가서 던지면 더 많은 충격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전화랑 물량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V는, 자, 전압이니까 수압이라 했죠. 그러니까 수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죠? 아버님, 물 높이 아니야. 이게 수압이, 물 높이. 그죠? 아버님, 이렇게 하면. 물 높이가 바로 수압이라 했죠. 수압. 그죠? 자, 3층보다 5층, 5층보다 10층 가서 더 많은 충격을 받는다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에너지, W는 QV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QV. 그죠? 그래서 단위는 어떻게 된다? 줄이 되겠죠. 줄.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자, 물량. 그죠? 에? 물을 많이 집어넣으면 충격을 받겠고. 그 다음에 3층보다 5층, 5층보다 10층. 올라가면 올수록 수압이 높으니까 더 많은 충격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게 에너지죠. 자, 그렇다면 이 에너지 개념에 있어 전압 표시한 이런 에너지 개념에 있어 전압 V를 봅시다. 자, 그래서 전압 V를 보면 자 어떤 식으로 나타낼 수 있나? 자, 전압 V는 어떻게 된다? 일자로 넘겨보면 자 전압 기분에 어떻게 된다? W죠. 그래서 우리가 전압은 단위가 볼트 또는 어떻게 된다? 자, 에너지하면 줄, 퍼 쿨럼이죠. 전압이니까 쿨럼,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럼